2020 고1 모의고사 3월 19번 신경 변화 문제 들어가는데, 자, 신경 변화 문제도 우리가 변형 문제 나온다 그러면 이제 어법 문제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지칭 문제 나올 수 있고, 내용 일치 문제 이렇게 나올 수 있어. 근데 이 단락 같은 경우는 지칭 문제는 나오지는 않아. 뭐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아이밖에 없어. 그래서 지칭은 안 나오고, 그래서 어법 나올 수 있고 내용일치 문제 나올 수 있는데, 뭐 내용일치와 우리가 뭐 해석해보면 충분히 알 수 있는 거니까 어법 조심해야 되는 부분은 이렇게 연두색 형광펜 쳐놓은 부분 나중에 진행하면서 구체적으로 왜 쳤는지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I was diving. 나는 혼자서 잠수하고 있었습니다. In about 40 feet of water. 대략 40피트 물속에서. 자, 대략 40피트 물이니까 아마 12미터 정도 물속에서 잠수를 한 중이었대. 자, 언제? When I got a terrible stomach ache. 내가 아주 심한 복통을 가졌을 때. 그러니까 심한 복통으로 배가 아팠을 때, 그때 이미 40피트, 한 12미터 아래 물속에서 잠수를 한 중이었다는 거야. I was sinking. 나는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hardly. Hardly는 부사로 거의 머무한다다, 준부정어야. 그리고 hardly, 거의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되겠지? I could see my watch. 나는 나의 시계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알았습니다. 여기는 대신 생략이지? There was only a little more time. 단지 약간 더 많은 시간이 있다는 것을. 여기 보니까 시간에 S가 안 붙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불가산이라서 a little이 오게 됐다. 자, 어디에? 탱크에. 탱크에 약간 더 많은 시간이 있다는 것을. 뭐 하기 전에? I would be out of air. 내가 공기가 다 소진되기 전에. 산소 탱크에 공기가 소진되기 이전에 아주 약간의 시간만 있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산소 탱크에 탱크가 이제 소진돼가지고 거의 안 남았다 이 얘기지. 자, 그러면서 그 다음 문장은 이거 가주어 진주어다. It was hard. 그것은 어려웠습니다. 해놓고 가주어 진주어에 얘는 의미상이 주어지. 그래서 내가 to remove, 나의 weight belt를 제거하는 것은 어려웠습니다. 자, weight belt 하면 무거운 추가 달려있는 벨트겠지? 왜? 잠수를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자, 그것도 아마 이렇게 제거할 힘도 없었나 봐.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 자, 갑자기 I felt a prodding. 나는 쿡 찌르는 걸 느꼈습니다. 내 뒤로부터. 어디에? 바로 겨드랑이 아래에. 겨드랑이 아래에 내 뒤로부터 뭔가 쿡 찌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My arm, 나의 팔이 was being lifted. 들려지고 있었습니다. Forcibly, 아주 강제적으로. 자, 여기서 이거 과거 진행 수동이지? 자, 팔이 들렸는데 그 현재 들려지고 있는 중이었다는 거야, 그 순간에. 그래서 be being pp꼴이 왔고, 이거는 당연히 부사로서 lifted를 수식한다. 자, 그러면서 around into my field of vision, 나의 시야로 came an eye, 한 눈이 나왔습니다. 눈이 나의 시야에 이제 들어오게 되었다 이 뜻이 되겠지. 보통 이렇게 장소 부사구가 나타나 앞으로 갔을 때 이게 보통 1, 2형식 동사잖아. 그러면 이렇게 주어 동사를 도치를 시켜준다. 여기도 도치가 돼 있지. 그래서 it seems to be smiling, 그것은 웃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It was the eye. 눈이었습니다. 뭐? 큰 돌고래의 눈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거는 분사구문 요거 잘 봐야지. Looking into that eye. 그 눈을 들여다보면서 I knew. 나는 알았습니다. 내가 안전하다는 것을. 뭐 여기서 분사구문 내가 들여다보는 거니까 당연히 능동에 ing가 된다. 자, 그래서 I felt. 난 느꼈습니다. 그 동물이 나를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해놓고 이거는 대절 안에 분사구문이야. 뭐 하면서? lifting me, 나를 들어올리면서 표면을 향해, 물 표면을 향해 나를 들어올리며 그 동물이 나를 보호하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되겠다. 자, 그래서 뭐 이거는 대절 안에 분사구문이 있는데 그 동물이 나를 들어올리는 거니까 당연히 능동에 ing가 오게 됐다고 하겠지. 자, 그래서 뭐 답은 5번이지. frightened, 겁먹었다가 나중에 안도하는 거지. 왜? 산소통에 산소도 거의 고갈되고 그리고 배가 아파가지고 거의 막 몸이 가라앉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막 죽을까봐 겁이 났는데, 그런데 돌고래가 자신을 구해주게 되어서 안도하게 되었다는 뭐 답 5번 그렇게 까다롭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19번 여하튼 좀 어법 대비하면서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